한때 유령 도시가 됐던 할리우드. 하지만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문화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VR 콘서트 버스. 이름이 이제 이머시브 콘서트라고 해요. 이머시브. 겉으로 평범한 버스지만 내부는 마치 작은 극장 같습니다. 이곳에선 새로운 문화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22년 전에 오랜도의 터미네이터 입체 영상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3D 글래스를 쓰고 안경을 쓰고 터미네이터 장면 공연하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경험과 지금 여기서 나고 오늘 경험할 것은 완전히 다르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I believe this is really the next evolution of all that. We finally feel like we're at that tipping point where VR can really be the beginning of reaching mass adoption. So first put this onto your face. VR 콘서트를 체험하기 전 헤드셋을 착용하고 가상 공간 안에 움직임이 잘 느껴지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출발선에서 대기를 합니다. 우주선 출발대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어떤 궤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 아. 야, 실제 롤러코스터 탄 것 같습니다. 어유. 의자의 움직임과 헤드셋을 통해 전달된 화면. 현실 이상의 몰입감이 느껴집니다. 공연장이 등장했습니다. 공연장. 가상 콘서트의 개막.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관객들이 이미 와 있습니다. 2인조 래퍼 공연이 시작됩니다. 이들은 실제 신인 가수들이죠. 이들이 바로 눈앞에서 공연하는 것 같습니다. 가상 공간에만 존재하는 아바타가 아니죠. 실제 가수들의 모습을 그대로 담은 가상 콘서트. 우선 가상의 스튜디오를 만듭니다. 공연하는 모습을 찍죠. 그리고 특수 효과가 동원됩니다. 공연을 바로 한 1m 50cm 앞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뒷부분 화면은 그래픽이지만 춤을 추고 노래하는 가수는 3D로 제작돼 몰입감이 더 큰 겁니다. 이 프로젝트를 이끄는 이승준 씨를 만납니다. 창업하신 게 코로나 이후가 아니고 이전이시죠. 네. 그 이전에 VR에 관심을 갖고 주목을 하신 건데 어떤 점 때문에 그렇게 주목을 하셨습니까? 이제 기어 VR, 오큘러스랑 삼성이 같이 만든 헤드셋이었죠. 그래서 처음 써보고 났을 때는 이게 여전히 너무 얼리지만은 안경처럼 너무 편한데 내가 언제 어디서나 무언가를 볼 수 있게 하는 디스플레이가 있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TV나 모니터 대신 이런 개인화된 디스플레이를 사서 쓰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것을 상상을 했어요. 카카오 창립 멤버이기도 한 그는 PC, 스마트폰의 뒤를 이을 기계가 VR이라고 확신합니다. 2015년에 회사를 공동 창업했죠. VR 기기를 통해 볼 수 있는 초월세계 콘서트를 개발합니다. 음악, 이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업계 자체가 되게 보수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거를 시도하는 게 좀 그렇게 오픈 마인드는 아니었거든요. 업체도 관객도 VR에 적응하지 못해서 초창기엔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다들 관심이 적었던 것들이 갑자기 40개, 50개 아티스트들이 내가 먼저 해보겠다고 이제 연락이 왔었고 C19로 세상의 문이 닫히면서 VR 콘서트가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입니다. 첫 번째 주자는 메간 디 스텔리온. 저희 지금 가장 잘 나간다는 신인 래퍼죠. 이미 제작에 들어간 그녀의 첫 VR 콘서트는 내년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초월 세상에서 즐기는 또 다른 삶, 그 매기가 VR이 될 거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지금은 VR 헤드셋을 정말 사람들이 많이 사고 있고 실제로 이제 페이스북이 지난 4분기 때 VR 헤드셋과 콘텐츠만으로도 1조 이상의 매출을 냈었고 그래요? 네, 지금 더 많이 팔리고 있으니까 사실 VR 내에서 어떻게 보면 콘텐츠의 생태계가 이미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거의 미래를 좀 볼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은데 그 아주 그냥 가볍게 네. 안경처럼 볼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네.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거의 와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한 어떻게 보면 3년에서 5년 사이에는 분명히 나올 거 생각하고 거기서의 되게 선두주자가 있는 회사는 사실 페이스북과 애플이거든요. 지난 6월 마크 주커버그는 페이스북이 꿈꾸는 초월 세계의 비전을 공개합니다. You should be able to hang out with your friends, join groups, create events, share ideas in VR just like you can online. 그가 VR 기기와 초월 세계에 올인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실제로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팬데믹 상황까지 지속되면서 VR 기계들도 잘 팔려나갔죠. We don't have any in stock right now. How popular that is? Yeah, recently, like this past 2 weeks, 3 weeks, they've been really. 왜 사람들은 초월 세상에 열광하는 걸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현상이 현실처럼 이루어지기 때문일까요? VR 세상이라면 하늘을 나는 것도 가능하죠.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VR은 이런 몰입감을 주지 못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How was you feeling? It's good. It's kind of blurry though. It was like you were flying in the sky. It seemed like it. 애플은 또 다른 방식의 초월 세상, 증강 현실로 미래 시장을 선점하려고 합니다. Today, I get to show you something very special. 마이크로소프트도 이 전쟁에 끼어들었죠. 콜로 렌즈라는 안경을 일찌감치 개발했습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이 콜로 렌즈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이라든지 공사 현장, 그다음에 제조 현장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에는 나사랑 같이 공동을 해서 우주선을 조립을 하는 과정에도 이 홀로렌즈를 작업자들이 착용을 했고요. 가이드를 제시한 대로 조립만 하면 되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시간을 줄인 사례들도 있습니다. 작업자가 안경을 끼면 현실의 화면 위로 가상의 가이드 내용이 제공되는 방식. 이 초월 세상에서 우주선 조립 시간은 크게 단축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직접 체험해 봅니다. 한번 쓰시고요. 여기서 쓰시고 여기서 한번 봐보세요. 그럼 메시라는 앱은 메타버스 앱이고요. 그다음에 서로 다른 공간이 있는 거예요. 혹시 제가 거기서 보이나요? 제 아바타가 거기서 보이나요? 보인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지금 500km 떨어져 있는 공간에서 지금 하나의 가상 공간을 놓고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의 제스처에 의해서 얘가 반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 속 두 사람의 거리는 500m일 수도 지구 반대편일 수도 있지만 홀로 렌즈를 통해서는 하나의 초월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거리에 관계없이 많은 것을 할 수 있죠. 간단한 조작만으로 같은 도면을 보면서 회의하는 것은 물론 초월 기술의 도움을 받아 의료 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아직은 고가인 기계들이 싸진다면 많은 것들이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닌 현실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초월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분야가 있죠. 게임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는 가상기기를 이용한 게임 체험장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주전쟁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장. 헤드셋과 슈터 등을 착용하면 초월 세상에 직접 들어가 전쟁을 하듯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몰입도를 높여 현실감이 들도록 제작했습니다. 제가 항상 생각했던 그 VR입니다. 슈트증 되고. And 10 years later, 20 years later. Whoa. God, ray tracing, you name it. I probably won't even need the cables or wires anymore. With COVID, people might want an excuse to stay inside and enjoy the inside, connect to different people in different places of the world. And VR 체험은 심적 고통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고소 공포증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Okay. 지금 밑에가 절벽입니다. 가상현실에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높이를 설정해 그 위를 걷는 체험을 하는 거죠. 공포 극복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눈부신 VR의 확장을 보며 빌 게이츠의 말이 생각납니다. 다가올 10년의 변화가
지난 50년의 변화보다 클 것이다. 그렇다고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가 장밋빛 미래만일까요? 손꼽히는 VR 개발자인 앤드류 비오를 만납니다. So Ready Player One definitely sketches a very particular vision for the future of the metaverse. The difference there being in Ready Player One, all the hardware in the suit has become extremely sophisticated and provocative. 아무리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도 영화처럼 VR을 끼고 슈트를 입는 것만으로 완벽한 현실 체험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